오늘 할 운동 있죠. 첫 종목들이 다 어깨 훈련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깨 관련된 워밍업 전략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느끼죠? 다 보입니다. 보여요. 지금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쪽에 근신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근 매스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쪽보다 훨씬 더 통제가 안 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주어서 그나마 파열되지 않은 그나마 살아있는 근육들이라도 좀 더 제대로 기능을 해서 파열된 부분들을 커버 쳐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손목은 주변 근육 자체가 거의 저번에 검사해봤는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신경이 많이 죽어있더라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여기부터 전기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예,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안 움직이더라고. 아쉬워요. 자, 그러면 본운동 들어갈 건데 첫 종목은 사이드라인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무릎부터 머리뼈까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렇죠. 네, 얘는 껴서 이렇게 껴서요? 네, 잘 잡아주시고 상태에서 덤벨 치고 있다고 가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네. 여기까지만 올 거예요. 이 보디빌딩을 추구를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각 종목마다 명확한 타겟 부위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측면상악근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여기도 느껴지고 해요. 그런 건 오케이. 하지만 이런 데는 느껴지는데 여기는 전혀 별로 안 와. 그러면은 꽝. 저희가 오늘 첫 종목을 3세트를 할 거고 각 세트당 ERIR 기준으로 랩스 가이드 범위는 10에서 12개고요. 쉬는 시간은 1분인데 한쪽하고 바로 반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래요. 네. 그래서면은 이렇게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셨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하시되 이번 주는 무게 찾는 주니까 아예 안 하던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뭐 8 텐션 9 9 10 오케이. ERIR 내가 죽을 똥 살똥 했을 때 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멈춘 거예요. 일부러. 오케이. 지딱 여기까지. 와. 네. 오 레이저. 여기 지금 바로 그냥 그 뭐야 삼겹살 올려놓는다? 한 번만 뒤집으면 돼. 아 제가 이게 사실상 이런 타겟팅 운동을 많이 안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예. 반동을 쓰든 뭐든 무게를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제 방향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몸을 못 쓰니까 어우 죽겠네요. 정석적이라면 마시고 후. 그렇죠. 마시 진짜 뜨거워 근데 마시고 후. 죽어. 네. 자 하시면서 들으세요. RIR 감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총구도 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더 이상 못해 라는 게 실패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두 개 떨어져 있는 상태 때 멈춥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1분 쉬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하고 1분 쉬고 다음 세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요 범위에서 여기 여기까지 오면 아마 이제 더 이상 측면상악근이 통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쉬는 구간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갑니다.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 긴장.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최대 가동 범위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네요. 예. 어휴 계속 텐션을 유지하는 구간만 하니까 죽겠네. 지금 몸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막 몸 쓰고 싶을 거예요. 네. 통제하셔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지금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보디빌딩은 인내하는 운동. 아 죽겠다. 오케이. 아무리 총구를 들이민다 그래서 자세가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왔어. 이게 제가 바디빌더 하시는 분들 이 운동 월카웃을 보면 아니 막 얼굴에 찡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막 좀 들어가게 되는데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오호. 오케이. 자세가 허락하는 범위. 아, 이거 지나가면 아.
아 이제 이게 안 되네 여기 왼쪽이. 이 새끼가 측면 삼각근으로만 보면 얘나 얘나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함되는 애들은 얘와 얘 차이인 거잖아요. 네. 얘는 멀쩡한 애고 얘는 지금 잘려있다 그래야 되나. 네. 네. 죽어있는 애고.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이 외전 동작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얘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거므로 나중에 사례를 할 때도 여기에 긴장을 어느 정도 발생시킨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뭐죠? 70도 인클라인 벤치에서 덤벨로 앉아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래요. 허리에 약간 아치만 두고 텐션만 주고 숄더 패킹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딱 기대면 요 정도 모양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직각으로 서서 하지 않고 이 위치에서 하실 거고 그거는 이제 마랑님 견갑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날개뼈의 성향 때문에. 자 여기서 일로 빼는 게 아니라 내 갈비뼈에서 한 이 30도 앞에 오는 정도 위치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전환은 내가 거울로 확인했을 때 11자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내리는 범위는 너무 많이 내리지 않고 턱까지만 내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 오케이. 정지점, 시작점, 정지점, 시작점.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운동했던 가닥이 있어. 운동했던 사람들은, 운동 안 했던 사람들은 이거 알죠? 이거. 아, 이렇게 올리는데 했던 사람들은 이게. 견갑에서도 벤치프레스 하듯이. 네, 그렇죠. 꽉 쥐어 짜고. 여기서도 그때 외전력 유지.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여기서 그대로 위로만 뻗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위로 뻗으면 한 챙 위 정도겠다. 위팔을 네. 기업해 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위로만 올리는 거니까. 오케이 다시 다운 했을 때 지금처럼 덤벨 모양 상완이랑 각도 맞춰주고 아, 쥐고 있는 덤벨 부하에 수직 하방에 주도 돌기 오게끔. 둘 셋. 여기서 쉬는 시간도 없고 여기서 쉬는 시간도 없대. 내려갈 때는 지속적으로 긴장 유지되게끔 통제하시는 거고 만세 쓸 때는 중량이 날아가지 않게끔 끝까지 수축을 하되 적당한 속도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고요. 코에 텐션 잘 주시고 이쪽 팔 외회전력 유지해 주시면서 수직 하방에 얘가 오게끔. 오케이. 사실 이걸 내 템포로 하게 하면은 충분히 더 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템포가 아니니까 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내 템포로 해요. 콱콱콱 해요. 약간 푸시조크 하듯이. 그렇게 됐을 때 20kg로 10개를 할 수 있다면 20kg로 10개를 했을 때 몸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부하가 높아졌으니까. 하지만 내가 10kg로 어떤 일정 템포를 준 다음에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은 10kg나 부하가 20에서 1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몸은 덜 힘들지언정 내가 템포를 먹여버림으로 인해서 얘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모순적이죠. 비율적으로 가야 돼요. 운동도 비율적으로 가야 되고 신진대 사열도 되게 비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굿! 끝까지 밀어내시는 겁니다. 오! 한번 하니까 탁탁 나왔네. 팔 끝까지 잘 뻗어주시고 승모에 힘 빼지 마세요. 굿! 아 좋습니다. 내릴 때 통제, 네. 밀 때 쭉. 굿. 내릴 때 통제, 밀 때 쭉. 굿. 내릴 때 통제, 밀 때 쭉. 내릴 때 통제, 밀 때 쭉. 허리 지나치게 꺾이는 거 방지하려면 배에 힘 잘 주셔야 되고 숄더 패킹 유지해 주시고요. 내릴 때 통제, 밀 때 쭉. 승모 잘 쓰시고 3두 끝까지 잘 스퀴징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일단 다음 주차 들어갈 때는 일단 이걸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이 20이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20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레털 레이즈네요. 에? 레털 레이즈예요. 아. 우선 건강한 사람이니까 귀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려오는 통제는 주머니에 닿기 전에 멈췄다가 다시 그대로 올리실 거고. 그렇죠. 마랑님은 날개뼈가 앞으로 쏟아져 있고 들어와 있는 날개뼈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에다가 가져오신 상태에서 할 거예요. 너무 여기다가 만들지 않고 이 범위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는 시간 많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 갔으면은 바로 내려오게 돼. 통제하면서 내려오고. 아, 스로잉 아니고 레이징. 오케이 레이징. 와 이렇게 하니까 죽겠어.
포텐션. 얘도 여기 뒤집어 까지면 안 돼요. 이게 하던 범위를 다 내리면 이게 쉬는 구간이 생기는데, 근데 가다가 딱 멈추니까 죽겠어. 그 제가 아까 왜 유복장 운동하실 거예요 물어봤냐면 하다 보면 더워요. 아니, 너무 더워요 지금. 아니, 아니 벗어도 되지? 벗어도 되나요? 네 벗어도 돼요. 저도 벗고 운동해요. 이게 내가 안 되겠어. 나도 근육 좀 보면서 하니까 더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오 좋아 진짜. 그날이랑 다른데. 아, 야 지금 아 진짜 여기가 너무 불편해. 아 야 코브라인 커진 것 같아요. 밥 먹었어? 네, 드디어 밥을 먹었구나. 여기서 이건 업라이트가 아니에요. 여기를 제 손등을 하늘로 밀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목의 위치가 쇄골의 약지랑 엄지를 놨을 때 검지를 바로 세운다면 이 위치에 턱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해도 안 좋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오면 더 안 좋고. 내가 쥐고 있는 부하랑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이 근육의 정지점과 이 힘선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이러면 힘선 방향, 얘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데 부하는 다른 데로 도망갔죠. 얘가 이 위치에 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업라이트 잘 유지하시고 배 코어 텐션은 명존세 헥슬 세.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타겟 머슬과 부하의 힘선 방향이 같도록 하면 약간 제 얼굴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겨죠. 오케이. 뒤집어 까지 말고 안 뒤집어 까면서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배는 홀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빵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부러 그렇죠. 배 내밀고 배 맞듯이. 그러면 무게 우리 한 4-4 하면 될 것 같으니까 4-4 더하면 8. 네, 8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웨이티드 푸시업입니다. 그냥 푸시업 아니에요. 웨이티드 푸시업이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걸어줘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첫 주차는 맨몸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나중에는 무게를 달고 할 거기 때문에 밑에 공간을 확보해야 되므로 셋업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내려가는 범위는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까지. 너무 많이 외전 안 거셔도 돼요. 네. 이거 근데 잠깐만요. 이 타겟팅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흉근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너비는 내 기호에 맞게 가셔도 됩니다. 네. 더 넓어도 되면 더 넓혀 드릴게요. 최대 밀어낼 때 일부러 다 끝까지 밀어내세요. 아, 예. 제 손바닥 하늘로 밀어 보세요. 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불 들어오죠. 네. 이것까지 만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넥패킹, 시선은 땅. 그렇죠. 아까 요거 올려놨을 때 그렇죠. 목의 위치 제가 누르진 않을 거예요. 저 끝까지 밀어내세요. 내려갈 때는 그렇고 올라올 때 끝까지 더 오케이. 거기까지 다 밀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두 개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다 밀어내주시고. 그렇죠. 내려갈 때 통제, 밀 때는 최대한 빨리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내려갈 때 통제, 밀 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운. 통제 쭉. 바로 쭉. 오케이. 백킹. 여기 더 밀어내시고. 오케이. 배 긴장 유지. 오면 바로 가고 완전히 일자보다는 한 10도 정도 뒤로 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약간의 아치 설정해주시고 올라오는 범위가 중요한데 하다보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럼 다음에 신장검사를 이용해서 푸시프레스를 프레스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정확히 통제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올라왔다가 찍어 누르면서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몸으로 끌어당기지만 얘는 아래로 찍어 누르면서 손바닥이 땅을 보는 위치까지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는 동안 광배근 힘 잘 주시고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만 왔다가 찍어 누를 때 손바닥 땅. 오케이. 그대로 아래로 몸으로 말고 아래로. 오케이. 팔꿈치를 끝까지 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케이. 아, 삼도 좋네. 굿. 오케이. 아 푸시. 탄다 타. 아 그냥 TUT라고 적혀있는 란에 3010 이렇게 적혀있죠. TUT 란에 3010. 예. 이 TUT라는 타임 언더 텐션이에요. 그래서 근긴장 지속시간을 유발을 하는 훈련 기법을 이 첨부하고자 하는 거고. 네.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이센트릭 스트레스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센트릭이니까 얘는 올라올 때가 신장 선수축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0초죠. 그럼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어깨 만들으라는 소리고 3, 0, 1이면 단축 선수축 구간에서는 3초, 0초, 1초, 0초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초기 때문에 0초처럼 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꾹 예. 예. 1, 여기서도 0초 예. 하나, 둘, 셋, 0, 1, 하나, 둘, 셋,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빨라요. 하나, 둘, 셋, 굿! 하나, 둘, 셋, 굿! 하나, 둘, 셋, 굿! 둘, 둘, 셋, 굿! 셋, 여기까지. 넷, 굿! 셋, 아! 굿!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데이 1 해봤어요. 어떠세요? 나 너무 저는 원래 설레면서 왔어요. 진짜로.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운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고 뭐 운동도 안 했고 또한 템포, 또 운동의 종류 여러 가지 있으면서도 재밌었어요. 힘들면 재밌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운동하는 느낌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꿀맛이 꿀맛이다. 보통 팬층이 다 남성분이죠. 네. 제가 오늘 여성 팬분 한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왜요? 저분부터 코칭 신청했을 때부터 네. 언제 되냐고 혹시 됐냐고 누가?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보세요. 네. 네. 오늘 원래 화장 안 하고 오시는데 오늘 화장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세요. 빨리 와. 사진 찍어줄게요. 네, 사진 하나.